또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또그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뭐 이런 참 그들의 실패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스타 출신이고 또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 책도 내시던 김형철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저야 별 고생을 했겠습니까마는 공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을. 근데 뭐 지금 이제 절반의 성공이니까. 예, 오늘도 이제 한 교수님이 그 예측 모델을 가지고 선거 데이터 분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사전투표에 한8% 정도가 더 나온 것 같다. 거의 도합해 16% 정도가 아마 조작이 된것 같다. 그렇게 아마 하는 그 예측 분석 모델을 보내셨고, 또 출구조사에서 상당 부분의 이 사람들이 그 출구조사가 이제 완전히 조작된 결과물로 발표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제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정리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선거는 정말 대한민국 운명을 가름한 선거였는데요. 국민의힘이 뭐 정치적으로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큰 패착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동안 4.15 총선 이후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부정선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참여, 참여. 국민들이 참여하심으로써 많은 부분 부정선거가 막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사실은 넉넉하게 이길 수윤 있었는데. 후보께서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6%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0.6%라는 것은 그 통계학 차원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는 0.6% 승리라는 것을 예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오히려 예측 불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너무 조작의 티가 난 것이죠. 예, 우선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이 인터뷰 진행하면서 이제 뭐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인터뷰 초엽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성공을 뭐 대부분 다 시켰지 않습니까? 예. 대선, 지선, 총선, 보궐선거 뭐 그것만 하더라도 네번 정도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그것은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아주 마일드한 그런 선거 조작에서 시작해서 2020년도 총선에는 아주 극심한 그런 조작까지 모든 선거가 다 오염된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는데 왜 실패한 것 같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우선 첫 번째로 그 국민의힘 그 추진위원회에서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에서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앞에 두 가지 QR코드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은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먼저 또는 별도의 라인을 개설해서 계속적으로 개표하겠다는 것이 그 상당히 이 기획자들한테 착오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수립한 계획에 큰 차질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참 하늘의 도우심이죠, 그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 막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어느 쪽이 쭉 이기면은 아 이제 됐다 하고 다 돌아가거든요. 예. 뭐 미국 대선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이기니까 밤중에 막 참관인들 내보낸다든지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시 넘으면 이제 수당을 더 받으니까 뭐 아니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일했다고 생각하고 다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을 먼저 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앞서니까 이제 당에서도 긴장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날 이제 여의도 현장에 있었는데 당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 지시가 막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관인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자리 뜨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 저도 하늘에 도우심이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 미흡하지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대 요구 조건을 선관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문상부 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했는데 그게 거절이 됐지만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QR코드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사전투표관리관을 비롯해서 당일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거절됐지만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드러 간 거 이게 이번에 만일에 관철되지 않았으면 막판에 뭐 절전이라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등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막판에 표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분들 그 국민의힘이 소위 공명선거 안심투표진위원회 공안추를 구성해 가지고 했을 때 나온 게 아니고 민간 의원들이 설득을 해서 3대 조건을 선관위에 들이민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당시 예. 기록을 해서 누가 거기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고 며칠 정도의 김기현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이 3대 조건을 밀어붙이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소집된 회의가 2월 1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놨습니다. 이제 사전투표의 문제점들은 다 법안으로 해결이 됐으니까 여기 모인 16명의 추진위원들은 방송 또는 언론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전투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알려주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됐는데 그날 뭐 딴 의원들은 전혀 얘기를 안 했지만 네 분의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했죠. 제일 먼저 반발하신 분이 이미현 연세대 로스쿨 교수님이 QR코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 문제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의 도장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김규태 판사님은 실제 이 개표장에서의 진행되는 여러 가지 김태규 판사님 김태규 판사님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 판사 하셨던 아주 예, 글을 잘 쓰시는 예,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산과 울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예.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는데. 선거 이제 개표 장소는 무슨 정확성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신속성 빨리 끝내는 것만 이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거기서 뭐 투표지를 자세히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현장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백영률 이제 교수님께서 IT 전문가신데 그분께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투표 개표 모두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하고 이제 석동현 변호사님 간사분이신데 다섯 사람이 이제 주말 동안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14일이죠. 2월 14일 월요일 아침 일찍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그 사항을 요구한 겁니다. 세 가지 사항은 적어도 우리가 관철돼야 된다. 그를 독려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사항은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이따 더 한번 이 시민단체들도 모아서 또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한 게 그날 저녁 9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며칠이죠? 2월 14일. 예. 예. 그 자리에는 이제 백모 박성현 대표라든가 임종도 이제 국민 공명선거 국민연합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국민의힘 창관인으로 시민단체 인원들을 좀 투입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결심을 해서 요 세 가지 사항을 그 문상부 씨를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문상부 씨가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가운데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답변이 온 것이 그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17, 18일 어간에 답변이 왔고요. 금요일 날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보고가 되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1, 2번 중에 두 번째 거. QR코드는 양보를 하더라도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의 도장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고 월요일 아침에 21일 아침에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저 선거대책과 협의 과정에서 이제 무산이 되고 그냥 뭐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는 것 제외한 그런 다른 것이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CCTV가 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론이 전체적으로 사전투표 동료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방송을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나 윤석열 당선인들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좀 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뭐든 이렇게 진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선거 부정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그것을 그 문제로 보고 사건으로 보고 그것을 자료도 들여다보고 또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뭔지도 살펴보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했으면은 이번에도 그 전략상이나 전술상으로 패착이 안 나왔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때우고 공부들을 그렇게 안 하는지 참 내가 볼 때는 국가가 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데 그냥 그거를 어디 들었던 풍문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자기 감각이라든지 경험 같은 거 의존해가지고 좀 진지하도록 그리고 지금 제야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무슨 감투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대책 선대위 옆에 왔으면 감투 싸기 위해서 지금 대가리를 그냥 깨고 그냥 싸우고 있겠지만 뭐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사심 내려놓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귀담아 듣고 3구 대선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저도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그런 내용도 귀담아 들어가지고 나라가 살아야 그다음 정당도 사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아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감각으로 때려잡는 식으로 하면 그건 참 나도 한국이지만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런데 그랬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딱 제가 정리하면은 예. 민간 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수용해서 문상부 전 선관위 상임위원 출신을 통해서 선관위에 제출했던 3대 요건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받아들여졌는데 예.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자는 것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윤 후보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체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그래 안 했으면 새벽에 그냥 또 그냥 가짜 투표지 투입해가지고 저 물 건너 태평양 건너 있던 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막판에 그냥 몰포가 쏟아져가 다시 역전시켰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뭐 상당히 그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분석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이 작전을 추진하고 수행하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쫄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어제 그 오근호 후보와의 방송 보니까 정말 그 개표장에서 나와서는 안 될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 투표지가 아마 기표가 돼가지고 나온 거.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전투표 시작하기 하루 전인 3월 3일 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마 엄청난 타격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전에 각 선거구에서 들어갈 가짜 투표지를 다 만들어 놓고 다 1번에다 찍어놨는데 거기는 사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사퇴가. 그러니까 3월 3일 이전에 만든 모든 준비물들은 다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어차피 현물이 있어야지 이 숫자 조작을 하더라도 현물은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당황했겠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